Hi guys, I'm Gian. 안녕하세요, 콘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꺾어볼 비즈니스 표현은 바로 give입니다. 자, give를 활용한 다섯 가지 비즈니스 표현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아,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와 얘기를 하는데 좀 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한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영어로,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Give를 넣어가죠. 3, 2, 1, 여러분, give it to me straight. Give it to me. 말 그대로 give it to me. 그걸 나에게 줘. Straight. Straight. 딱 뻗어서 있는 그대로 쫙 그대로 돌려서 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곧장 달라는 거죠. Give it to me straight.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Are you lying to me? Give it to me straight.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I'm gonna give it to you straight. 제가 당신한테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있는 그대로 바로 줄게요. 짚고 던질게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ive it to me straight. 자, 이 표현 굉장히 재밌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뭔가 행동을 하기 앞서서 왠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살짝 이렇게 언질을 해줄 때가 있죠. 내가 그냥 너한테 언질해주고 싶었어. 살짝 기뜸해주고 싶었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너한테 살짝 그냥 기뜸 좀 해주고 싶었던 거야. 3, 2, 1. 여러분, I just wanted to give you a heads up. 좀 길죠? I just wanted to. 내가 그냥 원했어. Give you a heads up. 자, 이게 포인트예요. Give a heads up. A heads up. Give a heads up. 그러면 뭔가 언질해주다, 귀뜸해주다. Heads up. 좀 머리가 쫙 위로 올라오나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아, 그래,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한테 언질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 thanks for giving me a heads up. 뭐, 혹은 더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anks for giving me a heads up. 그러면은, 저에게 언질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세 번째 표현입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막 그냥 긍정적인 분위기가 막 뿜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정말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 발산되더라고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he gives off positive vibrations입니다. 자, give off가 포인트인데요. give off, give는 주는 거고 off가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give off 그러면은 몸에서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뭔가 발산하다, 풍긴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he gives off, 뭔가 풍겨, 뭐를? positive vibrations, 긍정적인 vibration 그러면 진동이죠. 근데 사람의 분위기를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진동, 긍정적인 분위기를 뿜뿜 뿜어낸다라는 거죠. 뭐 he gives off a negative vibrations.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를 뿜어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분위기가, 누군가가 어떤 분위기를 뿜어낸다라는 말하고 싶을 때 somebody gives off 뭐뭐뭐 vibration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갈팡질팡 할까 말까 망설여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이 give를 넣어가지고 3, 2, 1. 여러분,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그것에 줍시다. A try. A try 하나를 줘봅시다. try란 말은 어떤 시도죠. 시도 하나를 줘봅시다. 즉, 한번 해봅시다. 시도해봅시다. 라는 의미예요. Let's give it a try. 그렇죠. 시도 하나 줘보자는 거죠. 뭐, shot. Give it a try 대신에, 뭐, give it a shot. shot. 이 한 shot. 총 한 발, 두 발 때. 이 shot이라는 의미로도 give it a shot.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 뭐, let's give it a go. 그렇죠. go를 또 쓰기도 해요. 다 셋 다 그냥 한번 뭐 해봅시다 라는 의미거든요.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shot, let's give it a go. 이게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요것들도 좀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이제 뭔가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대략 어림잡아서, 한 3일 정도 걸려요. 어림잡아서.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it will take 3 days, give or take. 입니다. 자, it will take 3 days. 이거는 쉽죠? 3일 걸릴 거예요. 그럼 뒤에다가 give or take 라는 표현을 썼어요. give는 주고, 주는 거고, take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즉,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이렇게 더 짧게 걸 수도 있고, 또 길게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 어림잡아.
뭐 3일이라는 얘기했지만 뭐 2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림잡아 이거를 give or tak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will take 3 days 근데 거기다가 어림잡았네 뭐 하루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give or take a day 뒤에다가 a day를 넣어주면 뭐 하루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느낌까지 줄 수 있어요. 그냥 give or take 뭐 어림잡아지만 give or take a week 뭐 일주일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또 어떤 기간을 넣어주면은 그 정도만큼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give or take 써도 되고 give or take a day, give or take a week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네, 오늘 이 give를 활용해서 다섯 가지 비즈니스 표현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죠. 이것들 다 기억해 놓으시다가 꼭 output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